유권자들은 후보자 토론회나 집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물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 수 있죠.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어떻게 살펴보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류일환 정책자문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21대 총선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나왔던 공약들 얼마나 이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매니페스토 본부가 20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완료율이 46.8%로 절반이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전 국회,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51.2%였는데요. 그보다도 4.4%가 더 낮은 겁니다. 공약을 내용별로 보면요. 전체 공약에서 입법 공약이 15.4%인데 재정 공약이 59%로 나타났습니다. 입법부의 구성원인데 입법 공약은 15%밖에 안 되고 국회의원들한테 예산을 만들 권한이 없는데 재정 공약이 60%에 육박한다.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약을 성격별로 봐도요. 국정 공약이 23.6%인데 지역 공약이 78.7%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도 아닌데 공약은 지역 공약이 4분의 3을 넘는다. 그러면 나란 일은 누가 챙기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요컨대 정작 해야 할 일, 본연의 역할에 대한 약속보다 자기 권한 범위 밖의 큰돈 들어가는 약속을 훨씬 더 많이 했고요. 임기 내에 그 약속들을 지킨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보니까 더 선거, 투표를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매니페스토 본부가 전문가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책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요. 결과를 보면 서민 살림살이의 질 향상,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실업 및 주거 대책 마련, 세대 계층 등 사회 갈등 완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 의제가 나타났습니다. 예. 국민들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편하게하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치권에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국민들의 이런 질문에 동문서답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답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뜩이나 경기도 위축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이런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개발 공약들을 남발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매번 선거 때마다 좀 지적이 됐던 게 오로지 당선되기 위해서 남발하는 공약들,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요. 유권자가 이런 말뿐인 그런 공약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우선 평소 주장과 선거 때 공약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표를 의식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예산과 실행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경우, 대체로 개발 공약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약속도 대표적으로 안 지켜지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임박해서 급조한 게 느껴지는 공약도 있을 겁니다. 준비 안 된 공약으로 지켜지기도 어렵습니다. 또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공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약을 다시 내놓는 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죠.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숟가락 얹기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인 거죠. 예. 또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뭐든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 국회의원이 슈퍼맨이 아닌 이상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러면 이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약들 중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는 프로세스에서 어느 대목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이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게 제시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편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선거 운동이 좀 적극적으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건 사실인데요. 코로나19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정치권의 무책임과 오만함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접촉식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면은 보여주기식의 이미지 캠페인에 어렵겠죠. 하지만 차분하게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선거가 정책 경쟁이 아니라 비례 의석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는데요. 정치권의 무책임과 오만함이라고밖에는 볼수 없을 겁니다. 선거 공약은 국민들이 자기 대신 일할 선출직 공직자를 고용하는 공적 계약입니다. 정당들과 후보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한테 맡겨달라 이런 식으로 백지 위임을 국민들한테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고요. 겸손하고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선택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요, 공약을 따져보지 않고 투표를 하는 건 계약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거 공보물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고용하는 공적 계약이라는 말씀, 꼼꼼하게 공약들을 좀 살피고 따져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